테리, 영어 공부가 좀 빡셔졌습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좀 빡셔졌는데.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학년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자, 뭐 배웠냐 하면은 시간 묶고 답하긴 해요. 그렇죠? 네. 시간 묶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숫자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단어를 먼저 쭉 한번 확인하고 나서 문장을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타이핑을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해뒀다가 이따가 물어볼 때 발음과 스펠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살을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왔는데 선생님은 가르쳐 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소리 내고 발음. 3. 쓰는 법. THE. 그렇죠. 3 하면 되죠. THE니까 혀를 살짝 물고 3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 SYX. 그렇죠. 그 다음. 11. E-L-E-V-E-N 그렇죠. 11 11 11 아니고 11 그 다음 15 15? No, no, no 50 그 다음 그래서 F-I-F-T-Y 그렇죠. 50야 50 참고로 15는 15 됐습니까? 15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0 20 끝까지 20 됐습니까? 쓰는 법 TWEN 그렇죠. 20이라고 쓴 거야. 20 그 다음에 TY 그렇죠. 20 10이 나오나 이따가? 네. 오케이. 여기서 12 할게요. 12는 12 12 까지 썼네. 12 12입니다. 그러니까 12 11 뭐 얘가 들어있는 건 10이라고 12하고 얘가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얘는 11이니까 N이 끝에 있고 얘는 12 뭐 요 부분은 또 똑같죠. 12 이 부분은 얘는 12이니까 여기 N이 있고 얘는 12이니까 N이 왔어요. 12, 20 다음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8 8 쓰는 법 G. Very good. 8. 그 다음에 30은? 30. 베스킨 라빈스 31이 31이죠. 그래서 31. 30 어떻게 쓰죠? T. I. 자, 30 할 때 혀를 살짝 묶는 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t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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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쓴 거야. thr 그 다음에 t 참고로 13은 13 입니다 뭐뭐 teen 하니까 10 몇이 되는 거야. 뭐뭐 teen 하니까 10 뭐 13 하니까 13 15 하니까 15 근데 t 가 붙으면 20 30
20, 3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30, 베스킨 라빈스 30, 원이죠, 31. 오케이, 그 다음 40? 40 쓰는 법? F-O-R-T-Y. 그렇죠, 40 잘했어요. 근데 4는? 4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U가 없어져 버렸죠. 참고로 14는 뭐가 되느냐? 뭐가 될 것 같아요? 14 되겠죠. Teen. 그래서 10대를 영어로 teenager라고 그래. Teenager. 10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3살, 14살, 15, 11, 뭐 16, 17, 19 이 나이를 10대라고 그러죠. 10대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나이에 teen이 붙는 나이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13살, 15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11살, 12살은요? 11살, 12살은 teen이 안 붙잖아. 11살은 11이잖아. 12는 12고 그래서 11살, 12살을 보고 10대라고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4, 14 했고요. 12는 아까 했죠. 뭐였더라? 12였습니다. 12.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 뜻을 잘못 적어놨어. 이걸 o'clock을 적어놨는데 o'clock은 정각이란 뜻이에요. o'clock. 알겠습니까? 정각이 o 하고 그 다음에 클락 어떻게 쓰죠? C-L-O 그렇지? C-K 그렇죠. o'clock, o'clock 이건 정각이고요. 시간이란 뜻은 뭐예요? time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스펠링이나 단어 정리해보면 얘는 뜻이 정확하게 안 적혔어요. 그다음에 30, 12 스펠링 뭐 크게 많이 틀리지 않았네요. 됐습니까? 12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하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오 시간 묻고 답하기. 그래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렇죠.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죠.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몇 시라 그러냐 하면은 7시 정각이야. It's 7 o'clock. 그렇죠. It's 7 o'clock. 됐습니까? It's 7 o'clock. 계속해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12시 정각이야. It's 12 o'clock. It's 12 o'clock. 오케이. 자꾸 보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12 하면서 TWE 12 이란 소리를 내면서 12 TWEL이 생각나면 돼요. 12 o'clock. 오케이.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몇 시라 그러냐? 3시 반이야. It's 3. It's 3. 30 됐습니까? It's 3:30야. 3하고 30이야 이러죠. It's 3:30.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고 싶은 거는 시간을 묻는 건 뭐였더라? What time is it? 이제이셨죠. 근데 요일을 묻는 것은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it today? 해도 되고요. What day is it?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면 It is Monday. 요 이름도 이제 익혀둬야 되죠. 학교에서 다 배웠죠. 요 이름도 곧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네. 틀린 것들 정리해보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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